혹시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달림 씨, 잠깐만요. 대답해 주세요. 저도 알아야겠어요. 오상범 씨, 저희 아버지 정말 모르세요? 저하고 엄마한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거짓말하실 수가 있으세요? 전 회장님 믿었는데 정말 저희 아버지 기술을 훔친 거예요? 회장님이 저희 아버지 죽음으로 몰아간 거냐고요? 저희 아버지 사고 당한 날 회장님 만나러 왔다가 못 만나고 돌아가는 게 사고 당했다는데 그거 정말이에요? 사고라니 어떻게 그런... 누구보다 회장님을 믿었는데 거짓말과 변명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한다면 회장님도 똑같아요.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떠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장님 약점 잡고 협박하는 홍세나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할머니,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 쓰러지시는 거 안 보이세요? 무슨 일이에요? 언니, 엄마 왜 이래요? 오달랩 씨가 우리 엄마 이렇게 만든 거예요? 회장님도 잘못 인정 안 하고 덮어버리려고 했나요? 덮어버리면 영원히 모를 줄 알았나요? 달림 씨, 아니에요. 오해예요. 덮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때 저희 엄마가 물었을 때 왜 솔직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 회장님을 어른다운 어른으로 제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는데 제 믿음을 깨뜨려버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기술 개발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발골칼에 손이 베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붕대 감은 손으로 밤새 연구하고 또 연구하셨어요. 회장님은 저희 아버지의 피와 땀을 훔쳐간 거예요. 달림 씨! 어머니, 오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오달림 씨가 엄마한테 왜 저래? 저, 어머니 어서 방으로 모셔.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